세상에 복 있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전중 일곱이 신학생이 보이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공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비눗물로 기도했네 비눗물로 기도했네 비눗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전중이 Oh, my God.
하지만 명예로운 이 나라의 시인 단 하나의 추억과 단 하나의 사랑과 단 하나의 쌍쌍과 단 하나의 동경 단 하나의 시와 단 하나의 어머니 우리 바람에 스치는 밤 내가
8.15 광복절을 맞아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과거에 희생해주신 독립운동가분들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고, 다시 한번 더 이 공연해주신 분들 덕분에 애국심이 더 불타오르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아, 재밌게 아주 잘 갔어요. 아주 인상적이고요. 이런 공연은 다시 보기가 힘들 텐데 또 언제 할지는 궁금하네요. 기대감 매우 커요. 나라 한번 잃으면 되찾기가 힘들잖아요.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라를 되찾는 거에 감상 깊었습니다.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분들의 감정이 제일 떠오르죠. 뭐랄까, 어떻게 말하면 정말 그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서 정말 보이지도 않는 그게, 진짜 그 만세라는 그 말을 했을 때 가능을 할까, 그 몇십 년에 걸쳐서 근데 그걸 이뤘다라는 거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.